이제 막내 동생들의 경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귀여워진 느낌이 있는 현재 트랙 경기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어린이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그렇습니다. 현재 빠르게 치고 나오는 쪽은 정무준 선수입니다. 정무준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네요. 이렇게 정무준이 가장 빠른 스피드로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정무준 선수 정말 빠른데요. 저는 정무준 선수 탐납니다. 자, 정무준 선수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육상 선수로 키워보시는 것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욕심을 뭐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3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잘 달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켜봤는데 네. 정무준 선수 굉장히 빨라요. 특히 초반부가 넘어가고 중반부로 갔을 때부터 정무준 선수가 보여준 이 폭발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전혀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선천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100m 남자 초등 4학년 결승전 출전을 앞에 두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뭐 초조한 마음으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요. 자,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스타트를 잘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팅 레인 그리고 스타팅 블록의 출발 준비를 마친 선수들 크라우칭 자세 그리고 출발을 알리는 스타팅 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히 이현성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실력도 앞서고 평상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현성 선수가 독주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현성 이렇게 독주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빠르게 확실히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를 이어서 박태준 선수 이 4번 레인에서 뛰었던 박태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현성 박태준 선수 순으로 들어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는 13초대 정도를 기록하는데 김현성 선수도 이현성 선수죠. 이현성 선수도 거의 13초대 후반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현성의 또 아주 멋진 레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5학년 결승 경기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오는 선수 역시 서현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선수부로 활동하고 있는 서현종 선수가 가장 먼저 골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종 피니시 라인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5학년 선수임에도 다리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이 보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와 같은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자, 앞으로 김구경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스프린트 선수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현종의 뒤를 이어서는 유정혁 선수 그리고 이시훈 선수가 또 나란히 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6학년 결승 경기에 출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명단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일초의 박찬영, 중동초의 안근원, 고강초의 박시우, 고강초의 홍준혁, 까치울초의 지서우, 중동초의 이인호, 석천초의 임예강, 소환초의 김재준까지 8명의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이제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몸이 굳지 않도록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스타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펼쳐졌었던 5학년 100m 결승 경기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곡초의 서현종 선수가 14초 35의 기록으로 1위, 그리고 류정학과 이시훈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4학년부와 5학년부는 14초대를 마크했지만 6학년부에서는 13초대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과연 맏형들은 13초대 기록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준비 자세 그리고 힘차게 발을 뻗고 있는 6학년 선수들입니다. 네, 앞선 경기보다는 확실히 박진감이 넘치죠.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박시우, 홍준혁도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 지서우도 상당히 빠릅니다. 마지막에 홍준혁입니다. 홍준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사실 지서우 선수 같은 경우는 비등록 선수이기 때문에 1, 2등은 고강초 선수들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서우 선수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마지막에는 지서우 선수가 홍준혁 선수를 거의 다 쫓아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서우 선수도 육상에 좀 입문해서 스프린트로 좀 성장해봤으면 어떤가라는 마음이 드네요. 새로운 좀 떡잎의 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